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시장 뭐 소폭이지만 하락 전망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연휴 동안에 그런 나스닥의 상승세를 다 받아내질 못했다라는 게좀 아쉬운데 오늘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시장은 전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부담이 완화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도 물론 2,700선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전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승폭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 정도까지 올라갔던 이 상승폭이 2% 이내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메타 플랫폼으로 인한 이 시간 외 선물 가격이 사실은 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 연휴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비하면은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하루만도 못한 사실은 그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전일 선물 가격이 하락했던 만큼 사실 그 이상이죠. 나스닥만 놓고 보면 나스닥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메타 플랫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인이 실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적으로 인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좀더 뼈아픈데요.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연휴 직전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반등하는 원인이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싸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락하는 게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금년에 뭐 최소 4번, 많으면 7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BP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금리만큼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받았던 아마존이라든지 핀더레스트라든지 스냅 같은 이런 나머지 비슷한 류의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이 매력적인 부분들 완화된 부분들이 있다곤 하더라도 하락에 좀더 무게감이 쏠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시장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조금 더 받는 좀 아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걸 많이 못 받았거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그럼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항상 이 점점 커플링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시장 강했을 때는 미국 시장과 거의 상관이 없이 국내 시장만의 그런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하락을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 여부 주목을 해서 보시면서 국내 증시와의 커플링되는 종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수 여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환율이 사실은 2,206원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외국인이 큰 폭의 그런 매수를 보여주기는 힘든 환율이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 여부 확인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적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으로 인해서 하방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다시 전일 미국 시장은 실적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페이스북처럼 이런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과 섹터들 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우선은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리고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섹터들이나 종목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라든지 정유 그리고 은행 섹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